가봐. 에휴, 개껌값도 안 되는 돈 갖고 사람 피곤하게 하네 정말. 나 알바비 10만원만 미리 해주면 안 돼? 지금? 응. 알았어. 그날 저한테 던져주신 개껌 값입니다. 생각해보니까 별로 받고 싶지 않은 돈이라서요. 알바가 우리 봉주를 열심히 찾아준 거 내가 쿨하게 인정할게. 수고비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. 전 쿨한 거랑 싸가지 없는 거랑은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. 야! 지금 자존심 세워쳐지도 안 되잖아. 고은님, 혼자라도 용기 잃지 말고, 어? 꿋꿋하게, 파이팅! 저성 뭐야? 왜? 내 카페 마음에 안 들어? 그냥 다른 데 가자. 그러지 뭐. 안 물어봐? 뭘? 우리 할아버지 작전에 내가 고집 꺾고 수습 시작하기로 한 건지 아닌지. 내가 그러는 거 싫잖아. 오늘 오빠 기분 전환하고 싶은 거 아니야? 독심술 배웠냐? 오빠 마음만 꿰뚫어보는. 아, 오늘부로 나 모든 경제적 지원 끊겼다. 그럼 나한테 신세 줘. 오빠 나 말곤 자존심 상해서 이런 얘기 할 사람도 없잖아. 아니야? 가자. 회장님, 농장엔 잘 다녀오셨죠? 요즘 컨디션 좋으셔. 어제 계속 전화 안 받아서 나 좀 긴장했어. 아들이 나 만나지 말라 그랬나. 그래서 아들 말 듣기로 작정했나.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정신이 없었어요. 문자 보냈잖아요. 그런데도 신경 쓰이더라. 아들이 뭐라 그래? 나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? 그대로 옮겨요? 말해. 괜찮아. 요즘 허우대 멀쩡해서 괜히 좋은 차나 끌고 다니면서 여자들 홀리는 남자들 많으니까 조심하라고. 적어도 내가 그런 남자는 아니니까 일단 합격이네. 아, 진숙 씨 아들 이름이 뭐야? 준영이. 최준영. 최준영. 내일 같이 점심 먹자. 이번 주말엔 아버님 뵙고. 언제 인사 올 건지 확답 받아 오라시더라. 나 성주 씨한테 짐이 될지도 몰라요. 왜? 아들 때문에? 그렇게 따지면 나도 진숙 씨한테 짐이야. 장인어른 우리 아버지랑 둘 다 없는 친구 사이셨어. 두 분 다 이북이 고향이시라 친척도 많지 않고 각별하셨거든. 고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날 많이 도와주셨고 장인어른이시기 전에 아버지 같은 분이야.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것 같아. 아니 좋겠지만 사실 진숙 씨한테 처가 얘기하는 거 많이 어색해. 내 옆에 있으면 장인어른뿐 아니라 전 처가 식구들도 계속 봐야 될 거야. 이제 우린 서로한테 짐이다. 떼어놓곤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짐. 주미 엄마 만나러 나왔어.
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. 아유 맞다 사진. 아 어떡하지 아직 우리 고모부한테 보여주지도 못했네. 자기 고모부는 생각도 없는데 괜히 일버리는 거 아니야? 우리 고모부가 재혼이 하고 싶어도 처갓집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? 그럼 이럴 때는 주위 사람이 알아서 나서줘야지. 아, 그래 내가 빨리 시간 잡아서 연락할게. 진숙 씨네? 넌 이모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안 보여? 얼마나 잘 웃고 행복해하는지 네 눈엔 안 보이냐고. 나 오늘 놀이공원에서 고모 봤어. 친척 동생 중에 아주 괜찮은 이혼남이 하나 있었어. 한번 만나보네요. 그렇다고 보험처리를 가면 어떡해요. 개인 택시 받으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잖아요. 죄송해요. 퇴직금도 얼마 안 되네요. 이런 사람이 우리 엄마를 왜 만나요? 여태 고생만 하고 산 것도 억울한데 뭐 한다고 마음고생할 자리를 들어가냐고요. 내가 할머니 먹고 살 테니까 할머니 대운 줬다면 당장 때려줘! 유가족 특례 채용이에요, 고은님 씨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